아이고, 쿤형 안녕하세요. 야, 쿤형한테 물어봐봐라. 내 오늘 쿤형 집 갔다 왔거든? 저녁 약속 부모님이랑 손님들이랑 있어가지고 내가 그 전에 잠 안 자려고 쿤형 집 갔는데 쿤형 돈가스랑 메밀 국수랑 그리고 뭐 하여튼 3인분 처먹는데 나는 옆에서 한 젓가락도 안 먹었다고. 뭐라고요? 광어씨 오늘은 재밌는 일 없나요? 뭐 하나 같이 만들까요 형님? 오늘 뭐 다들 컨텐츠하고 세아는 뭐 야킹하고 그러던데 형님 오늘 같이 하나 만들까요? 개구니 간다를 이 시간에 어떻게 해? 형 저랑 푸파할래요? 형 무슨 일은 언제 나오냐? 저랑 푸파할래요? 100kg vs 80kg 오늘은 내가 바로 철구다! 방금 전에 살 뺀다며. 아 근데 푸파 같은 경우에는 그 개워내야 돼. 어 그렇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100kg vs 80kg 해가지고 형 저랑 푸파할래요? 너 토크는 안 하잖아. 할 수도 있지. 얼마나 코가 더 커지고 싶은 거야. 살찌니까 코도 커졌어. 야 근데 왜 쿤형 답이 없어. 아이씨 야 이 돼지 새끼야. 뭐 이 돼지 새끼야. 죄송한데 저는 몸무게가 세 자리가 아니거든요. 저 두 자리입니다. 두 자리입니다. 이젠 사고 회로가 어느 쪽으로든 처먹는 쪽으로 돌아가네. 나는 솔직히 말해서 오늘 형 나 뭐 하려고 그랬냐면 사람이 지는 내기. 아 좀 조용히. 투파하고 토커난 다음 먹방하겠다는 거네. 미쳤네. 나는 오늘 솔직히 뭐 하려고 그랬었냐면요. 저는 뭐 요즘에 제가 먹방 BG라 가지고 밥을 먹고 나서 그다음에 세아는 해운대에서 여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하려고 그랬어요. 랜선 이쁜 여자 찾기 하려고 그랬거든요. 아 근데 형이 갑자기 이렇게 오면 형이랑 같이 할 수 있는 걸 찾아도 재밌는 게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여자 BJ랑 지금 합방하기엔 내가 막 피부과를 어제 갔다 와가지고 너무 지금 자신감이 없다. 젖같이 생겼네 쟤. 내 마이크 안 들어가지? 나 진짜 저렇게 생겼으면 다음 생에 그냥 돼지로 태어날렸나. 똑같이 생겼다고요? 아이! 쌍둥이 아닙니다. 형 그럼 이런 건 얘기할래요? 형이랑 나랑 여자 BJ를 누가 더 빨리 섭외하나? 여자 BJ를 누가 더 빨리 섭외하나? 어디로? 각자의 집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한 명의 집으로 해도 되고. 근데 불렀던 여자 BJ 부르기 없기. 솔직히 말하면 저 지금 바로 전화 오면 올 여자가 여기가 지금 잠원동인데 한 삼성동까지 줄 서 있거든요. 처음 보는 사람 뉴 페이스. 합방 자신 없다며. 근데 뭐 저 형이랑 방송하면 존나 편해. 나는 옆에서 크로마키 하면 되거든. 저 형이 워낙 이렇게 드립을 잘 치기 때문에 진행을 잘하기 때문에. 청개빵 어때? 저 형 씨발 벌써 돈 주고 알바생 구했네. 그런 거 있잖아. 방송에서는 탐방 간 적 없고 막 그런데 뒤에서 작업해가지고 그 여자랑 이미 아는 사이야. 밖에서 소주 한잔 마셨어. 지금 바로 카톡하는 거야. 야 지금 나 너 탐방 갈 테니까 너 오늘 나랑 만나야 돼? 저 자신감 뭐야 이씨. 전현무 닮았네요. 검전 옷 입으신 분 김정은씨입니다. 1년 전에만 해도 K 꺼져 존나 도배되는데 요즘 자신감 붙었네. 아니 나는 최군형한테 지더라도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진짜 레알. 최군형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에서 인지도면이나 뭐 아프리카 외적으로도 인지도면이나 그리고 BJ의 BJ이기 때문에. 그러면 서로 찾아보자. 몇 시부터 할 건데요 형? 오늘 왜 빨간 티 입었어요? 그냥 입으러 덮었어. 암튼 나는 출발한다. 아니 형 어딜 출발해요? 아니 아 뭐야 형 팔뚝인데 왜 이렇게 허벅지 같냐? 아니 뭐야 이거.
이거 그 비키니의 그 다리 부분 아니냐? 가랭이 부분? 너도 야, 네 팔뚝 봐. 진짜 레알 E형 팔뚝보단 낫다. 예. 오늘은 두루치기 패션. 자, 이게 E형 팔뚝이거든요? 내 팔뚝이 이렇다고? 어? 비슷한 것 같네. 아니 근데 나 오늘 먹방해야 되는데 저 형이 지금 당장 구하면 어떡해? 어 씨발 옛날에는 그래도 어깨가 동그랬는데 그게 1도 없네. 어떡하지? 어떡하죠? 팔뚝 존나도 존나 지방 덩어리다. 유모님 외모 실화냐? 아니 근데 게스트 왔는데 게스트랑 먹방하는데 니들이 나한테 존나 지랄하면 개 부끄러울 거 아니야. 와. 니 먹방이 요즘 너무 핫해. 이런 게 아이고 라쿠님 감사합니다. 땀이 발라버려. 그 당시에 나한테 막 터치를 하거나 아니 규우님 뭔가 피해를 주는 저 규우님한테 섭섭해요. 그렇게 하면은 학점 안 좋게 좀 어떡해. 아 기뉴다라니. 케인님 100개 감사합니다. 저한테 섭섭하다고요? 왜요? 왜 종서랑만 합방해줘요? 왜 섭섭해요? 왜 종서랑만 합방해줘요? 종서 오빠요? 저 클린한 먹방 DJ입니다. 아무튼 다 합방 안 해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저 클린한 먹방 DJ입니다. 알죠? 알죠? 혹시 기호님 저 살쪘나요? 쪘네. 감사합니다. 살쪘나요? 어? K님 살쪘냐고요? K님 살찌셨나? 안 쪘는데? 오. 나 최근에 K님 방송 안 봐서 몰라. 얼굴이 안 보이는데? 기호님 저 살쪘나요? 안 쪘어요. 아니 얼굴 보고 얘기하라고. 뀨님 저 살쪘나요? 한 1년은 안... 뭐야 표정 뭐야? 표정 뭐야? 표정 뭐야? 아! 케이님 들어와서 봤는데 안 쪘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뀨님 즐거운 방송 하세요. 아니 뭐야 얼굴 보고 존나 웃어. 아니 뚠뚜아 먹방 언제 할 거냐고. 내 살 진짜 많이 쪘어요. 안 쪘는데 진짜로. 오씨. 아이씨. 아 케인님과 채팅창 진짜 웃기네. 그만 웃어요. 케인 고소합니다. 아 왜 나 저를 왜 고소해. 저를 왜 고소해. 그만 웃으세요. 살아 얼굴 보고. 아 땡. 상금 걸었다고? 태봉준아 먹방 언제 할 거냐고? 나 좀 이따 갈 거야. 아 진짜. 대박이야. 강남사는 키메라고 K랑 합방하고 싶어하는데 진짜 고소할게요. 안 근데 진짜 안 쪘는데? 나 진짜 잘 모르겠어. 키메가 누구야? 진짜로 잘 모르겠어. 몰라. 아 진짜로 잘 모르겠어. 제 고소하겠습니다. 합방 안 해주니까 고소해서 얼굴 보도록 할게요. 인정? 인정? 응 인정. 아 즐겨찾기 목록 중에 한 번도 안 뵀던 분이 이분 누구야? 주아가 주아. 야너 슈퍼파 가지 마세요. 나 어디 살아요? 잘 지냈고 재민이도 잘 지냈어. 케이님 별풍선 100개 무효입니다. 네? 누나 어디 살아요? 아 케이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저 경기도에 살아요. 제가 오늘 최군형이랑 여비제이 섭외하기 내기를 했는데 안녕하세요. 안 되겠죠? 섭외 끝났다고? 아, 100점 감사합니다. 그럼 100점 아 나 뀨우님 방 괜히 갔어 이씨. 오늘이요. 아 오늘이요. 예능인 최군님 별풍선 네, 100개 맞죠? 또 저 다죠? 끝났어. 아니 누군데요? 아니 나 방 다른 방 가서 잠깐 놀고 있었거든. 누군데요 형 가보세요. 아니 나 방 다른 방 가서 잠깐 놀고
가보세요! 누군데요? 코헤나? 아. 진짜 레알 극혐이네, 진짜. 아, 진짜. 야, 코헤나 소개하는 거. 진짜 사람 새끼냐? 17K님이 전 캐시를 보았습니다. 아니 진짜 저 새끼 노사람이네. 오세요. 얼마나 빨리 가야 돼요? 진짜 레알 노사람이네. 우리 얼만큼 빨리 가야 돼요? 11시 45분이요. 아이씨. 빡치네. 뺐자고? 잠만. 잠깐만 이 새끼 납치하는 거 아니야? 빼가는 거 아니야? 합방 간다고? 그런 거 아니야? 전화 방송 터지는 거 아이가? 합방 안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가실 전화는 없는 번호입니다. 잠깐만 이거 인터셉트 아니야? 영호랑 같이 가. 너랑 키를 뺐자고? 영호랑 같이 가요 여러분. 야, 남자랑 같이 온다고? 아니야. 영호랑 같이 가요. 안 돼. 여여. 약속 지키셔야 해요. 출연료 있어요. 혼자 하세요. 아시겠죠? 예. 혼자 하세요. 네. 와 어제 우리 집 앞에 그 약간 저 남자 알레르기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제 네. 이제 아저씨들이 밖에 나와가지고 이불 들고 나와가지고 막 자고 막 침 뱉고 막 똥 싸고 막 이러고 시작하는 거 아니야? 똥 싸는 것 좀 아니까. 방아 왜 호텔 어디 잡을지 좀. 얘기 안 해 좀. 안녕하세요. 정했어요. 어디? 방아 왜 호텔 어디 잡을지 얘기 안 했죠. 아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말을 안 했는데 정해놨어요. 어디? 지금 불러도 돼요? 어 불러봐. 데일리 호텔. 또 존나 비싼데 아이가? 좀 있으면. 악수해도 돼? 악수해. 나 왜 이렇게 보면 고양이처럼 생겼냐? 신라 호텔이라고? 아 뭐, 야 진짜 그 이상 그런 데 부르면 하지 마. 여기 있잖아요. 하룻밤 하는데 제일 싼 데 정했어요. 10만원. 아. 방어도 눈치 없는 알아서 하얏지 5개 잡아야지. 내가 알아서 잡을게. 아, 네, 여기가 제일 싸요. 근데 진짜 제일 싸요. 아니면은 내가 알아서 잡을게. 7만원, 8만원 하면은 다 모텔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알아서 잡을게.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착하다. 아. 순간 와 이런 여자랑 결혼해야지 생각했는데 양손이 얼굴을 보고 너무 여동생으로 느껴가지고 12만원밖에 안 해요. 호텔 카푸치노라고 여기 이렇게 일단 네이버 가서 오 좋네? 여기 괜찮지 않아요? 야 괜찮은데? 방금 야경 봤냐? 너 수영장이나 조식 같은 거 이용 안 할 거야? 진짜. 아, 난 진짜 안 아깝다는 마인드. 취해져가지고 올꾼님도 스티커 한 개 고맙습니다. 또 줘. 다 줘. 호텔을. 수영장이나 조식 같은 거. 그러니까 이런 거 이용 안 하면 잡는 게 아깝고. 아. 샤랄라님. 아이고 샤랄라님 3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행사 종사하시는 분 있으면 부탁하면 빚이 많이 되는데. 아 진짜? 자랑한 건 우리끼리의 비밀인 거야. 아 얘들아 그러지 마. 미쳤냐? 진짜 제정신이냐? 혹시 그런 거 어떻게 합니까? 여행사 일하시는 분 누군가요? 그런 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 방아. 아니 너도 위지레급이구나. 연락할게. 야, 그 엄마! 여행사 일하는 사람! 아, 복근 운동 시작해야겠다. 호텔에서 수영장? 와. 그래, 팡아, 너도 외지레급이구나. 취소하였다고 했잖아. 하지 마라. 아, 때리지 마라. 피디님 잠시기 수영 연습하고 있어요. 아, 진짜? 아, 감사합니다. 그냥... 아이고 맞나 어? 야 근데
나 갑자기 생각이 든 건데 그날 동안은 올 수 있어야 되나? 아버지. 그날 원래 도와오기로 했었는데 그래 오면 어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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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도와가지마 이씨 내 동생이야 이씨 하지마 이씨 제가 진짜 패어요 형들 예 최군형이 증인이거든요 예 제가 진짜 패스입니다 예 존나 싸웠어 뒤에 숨어있는 거 아니야? 오 난 근데 나도 취향이 센 사람. 아연님 언제부터 이뻤어요? 어머 케이님 야 이분 요즘 좀 약간 스쿼트 방송하시던데 그거 시청자 진짜 많이 보더라. 고맙습니다. 너무 너무 영혼이 없네요. 안녕히 계세요. 아연님 언제부터 네. 입으세요? 네. 방송 전부터 방송 시작 화장 전부터 예쁘던 것 같은데요. 아 맞아? 너 아 이거. 아 죄송해요. 오 뭐야? 간 거 아니야? 아 너무 쿨하시게 가시던데 보니까. 아 죄송해요. 제가 원래 좀 영혼이 잘 없어서. 죄송해요 앞방 좀. 아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앞방 좀. 고맙습니다. 아니 죄송하면 합방 좀 두드려 맞고 싶나 대답하라고 죄송하면 합방 좀이라고요? 어 여름에는 밖에 나가기 싫어서 저 가을쯤이나 아니면 겨울에 하면 안 될까요? 그럼 제가 그 집에 갈게요 더우면 집 밖을 아예 안 나가서 아 네 알겠습니다 어 나쁘지 않죠? 쪽지 드리겠습니다 저 지방인데요? 지방 상관없어요. 저 지방이어서. 저 지방 많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저 지방 많아요. 네, 네. 쪽지 받아보겠습니다. 바다만 그래서... 보겠다는데? 아, 그렇구나. 진짜 내야. 알겠습니다. 합방은 파티해야 되겠다, 인정? 와, 합방을 하다니! 와, 다유님이랑 합방을 하다니! 쪽지 드릴게요. DJK님 저분 뭐 하시는 분이지? 발만 보여주세요 쪽지 드릴게요 아가리 하세요 발청 자제 좀 아가리 하세요 어? 엄지 방송하네? 힘의 증가보라고 어 예쁜데? 아니다 좀 약간 너무 진하게 나온다 얘도 캠 설정을 잘 못하는구나 나 여기 와서 10명 채웠어 여기 방상회 중이야? 방송 킨지 얼마 안 돼서 그래요. 아마도. 야, 은지야. 우리 친하니까 내가 세 자리 숫자 만들어 볼게. 일단 너 T 불합격. 세 자리 아니어서 그거 너무 티셔츠 불합격? 아. 옷 갈아입고 오라고요? 어! 한 개 감사합니다. 아 뭐야 별풍선 없다. 옷 갈아입고 오면 되나요? 아 저 그럼 시청자 많이 해주실 수 있어요? 이쁘게 오세요. 이제 팬님 100개 감사합니다. 아 100개 또 감사. 갈아입고 오면 돼요? 네네. 네네. 응지 BJ 응지. 어. 네 그럼 갔다 올게요. 네? 캠 키지 말아봐 오면 왔어? 아 야, 잠깐 아 근데 형범 매도 장난 아님 몸이 팅팅 구렸어 좋았어 이게 참된 합방 인정? 인정? 개섹시하다 진짜 와, 아! 아! 아!
직접 보러 가세요. 일단 세 자리부터 만들겠습니다. 직접 보러 가세요. 응지 검색하시고 조합하기 전에 직접 보러 가세요. 아,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쭉쭉 늘어납니다. 응지 검색하시고 가셔서 한 개로 팬가입 부탁드릴게요. 96명이고요. 아, 100명 찼다. 야. 오빠 하여튼 그 뭐지? 하루만 와주셔서 고마워요. 응지야, 세 자리 만들었덩. 아, 세 감사합니다. 응지가 진짜 착하거든요. 나 얘 방송하기 전부터 알았어. 아, 한대 감사합니다. 야, 나는 의첸 시켰으니까 니들은 그거 좀 율동 같은 거 좀 혹시 안 되니? 무슨 모르는데. 중독형 블랙이라고 왜? 팬가이 감사합니다. 혹시 율동 보여줄 수 있냐고 채팅이 좀. 너무 많아요 오빠. 아, 얘가 오랜만에 노출해서 부끄러운갑다. 뭐지? 그 뭐지? 어, 안 괜찮은데 이제. 율동은 형이 최고지. 100명일 땐 괜찮은데 150명 되고 부담스러워서 캠 껐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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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율동하자고요? 아니 나 지금 너무 어색해가지고. 율동 보고 싶다고요? 율동? 아, 나 춤 못 춰요. 어떡해. 얘 이러다가 운다? 멘탈 나가면? 어떡해. 싫죠? 저 싫죠? 저도 싫었네요, 제가. 미안해요. 춤을 못 춰요. 뭐야? 아, 왜 내 방에서 율동해달라 그래, 미친놈들아. 아, 어떻게 율동 못 하는데? 뭐라도 하자, 은지야. 오빠, 입춤 보여도 돼서, 어떻게 하지? 예전에도 너랑 어, 울면서 모르겠다. 통화했잖아, 키플. 나중에. 맞아, 맞아. 뭐라도 하자고요? 나중에 합방이라도 해요, 그러면. 그럼. 아니, 나 지금 춤을 못, 모르겠는데. 딱 약속해. 다음 주 안에 합방 콜? 나케이 형이 친구한테 보고 싶대. 그건 괜찮지. 어, 최근에 전화 온다. 여보세요? 나야. 예. 급하게 섭외하다 보니까 남자까지 섭외가 됐어. 미안하다. 예, 그래가지고 저는 도망갔습니다, 형님. 내 반칙 패를 인정한다. 다음 주 안에 합. 예, 아니, 아닙니다, 형님. 조만간에 진짜 2대1로 합방 한번 하시죠. 알았어. 너도 오늘 누구 부를 거냐? 알겠어. 몰라요. 보고 안 불러서 상관없어요. 저는 뭐 먹방 하는 걸 시청자분들이 더 좋아해가지고. 먹방 하면 최고 시청자 찍더만. 그러게요. 근데 엠브로가 너 때문에 은퇴했다는 소문이 있던데. 개소리하지 마세요. 헛소문 내지 마세요. 죄송해요. 근데 진짜 못해요. 어떡해. 제가 저 대신 K오빠가 춤춰주시고. 다음 주 안에 합방하냐고. K오빠가 잘 추시거든요. 다음 주 안에 합방하냐고. K오빠가 쳐주실 거예요. 야, 엠브로님 은퇴했어? 지랄. 오빠 그 짧은 반바지 같은 거 있잖아요. 오빠도 그런 거 입고. 조용히 해. K오빠가 해주실 거니까 걱정 마세요 여러분. 다음 주에, 아, 한다고 그랬다고? 나 못 들었는데? 아, 진짜? 어, 오케이, 오케이. 연락처 그대로지? 아, 개꿀령 죄송합니다. 얘가 멘탈이 진짜 약하거든요. 좀만 뭐 하면 막 울어. 그래가지고 내가 예전에 막 위로해주고 그랬었어요. 얘가 멘탈이 진짜 약하거든요. 좀만 뭐 하면 막 울어. 아, 진짜 울 것 같아요. 아, 아! 야, 응지야, 그럼 연락할게. 너가 울면 내가 너 파괴시킨 거란 말이야. 응지야, 연락할게. 카톡할게. 어. 아님, 방송하기 전에 얼굴 한번 보고 방송하던 거 하자. 너무 오랜만에 와서 어색할 수도 있으니까. 어, 응지, 안녕.